광주 전남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두 곳 모두 석권했습니다. 집권당의 지역구 의원이 3명으로 늘면서 여당 의원들의 역할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김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 광주 서구갑 재선거에서 민주당 송갑석 후보가 83.5%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습니다.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국회 입성의 꿈을 이뤘습니다. 전남 영암 무안 신안군 선거에 나섰던 민주당 서삼석 후보도 세 번째 도전 만에 당선됐습니다. 저를 선택해 주신 영암 무안 신안 군민 모두에게 결코 그 선택이 헛되지 않고 올바랐다는 것을 반드시 의정단상에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국회의원 재선거 두 곳 모두 민주당이 석권하면서 광주 전남 여당 의원은 기존 이계호 의원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늘게 됐습니다. 특히 여당 의원이 전무했던 광주는 지난 총선 이후 첫 여당 의원을 배출하게 됐습니다. 여당 의원이 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중앙정부와 소통이 원활해지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광주 민심을 언제나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번에 당선된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여느 때보다 높습니다. KBC 김재현입니다.